밥 먹자. 겨우 덥다. 오나, 우리 밥 먹자. 맛있자. 이거를 옷이. 덥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여러분 열기가 있어갖고 덥네요. 장갑을 일단 끼고 여러분 오늘 카레를 했어요. 여러분 카레를 했습니다. 밥을 이걸 담은 배고파. 배는 고파요, 여러분. 배는 많이 고파요. 근데 모자라면 더 먹을게요. 괜히 많을까봐. 겁나요. 하고, 젓가락. 김치를 안 잘랐네, 여러분. 배추김, 이거 김장김치예요. 맛있겠다. 맛있게 잘 익었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국자리 맛있어요. 맛있다. 여기 여러분 너무 묽은 것 같아갖고 전분가루를 좀 넣었더니 엄청 걸쭉한데요. 이거 봐요. 안 넣은 게 나을 뻔했나? 엄청 걸쭉한데요. 한번 넣고서 처음 해봤는데 걸쭉한데요. 일단은 오니 와, 일로 와. 배고파.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고파. 일로 와, 올라와. 못 올라와. 다리 아파서. 덥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여러분 움직이면 음식 준비한다고 뭐 하고 하니까 더워요. 옆으로 내놓을게요.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야, 너무 맛있겠다. 카레를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이야. 여러분, 맛있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디 과연 맛이 어떨까요? 맛있다. 맛있다요. 여기다가 여러분 돼지고기, 감자, 당근, 양파, 그다음에 파프리카도 넣었어요. 그리고 애호박도 조금 넣고. 어쩐지. 뭘 빼먹었다 했더니 얼음을 안 넣네. 왜? 이봐. 이렇게 난리냐. 또 가렸다. 얼음을 넣어놔야 편하지, 여러분.
이거 새싹, 새싹보리 음료에, 새싹보리 음료라 그래요? 물이라 그래요? 아, 나 그게 여러분 애칭이 참 부르는 게 애매해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새싹보리 물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 도대체가. 도대체가. 아, 없다. 어머, 나 기다려. 아유, 내려와라. 또 다리 아프다. 아우, 더워. 여러분, 이게 나이로운 것이 덥네요. 에어컨 틀었는데. 지금 열기가 안 가셔. 오늘 러운이랑 워싱 갔다 왔습니다. 한 1시에 갔거든요. 오, 더워요, 더워요, 여러분. 아주 땀으로 목욕을 해고 와요. 제가 워낙에 땀이 많아서, 많이 더워서 여러분 맨날 모래 먹어야 되나. 그것도 일이네요. 응? 언니, 이제 여름 시작인데, 큰일이네요. 진짜 더울 때는 숨을 못 쉴 판인데, 겁나요. 여러분, 나 이제 더위가 무섭네요. 여러분, 카레가요, 면역력에 좋잖아요. 강한 가루라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드세요. 그러면 더울 때, 더위도 면역을 올려주니까 여러분, 좋을 거예요.
뭐니? 응, 조심해. 떨어져. 좀 보자. 제 꿈은 논이 주고. 안 돼, 기다려. 이거 밥 먹자. 먹어치자, 냉기면. 오늘 여러분, 아침 먹고, 여태 안 먹었는데, 배도 고팠는데. 한 숟갈 더 먹어야죠, 또. 너무 또안 먹으면 기운 없어, 안 돼요. 지 밥은 안 먹고, 응? 언니. 다 붙었다. 어, 먹어, 먹어, 먹어. 다 먹었다. 배부르다. 배불러요. 다 먹었다. 오늘. 아, 여러분. 밥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여러분. 웬만해서는, 아, 힘들어요. 살라니 먹고 살아야죠. 네, 여러분, 여러분도 카레 해드세요. 먹을만 합니다. 특별하게 뭐 사실 생각 말고, 카레 분만 있으면,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야채 종류 맛 있잖아요. 뭐 담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카레 드세요. 그리고 강황 그 흡수도 강황 그 응? 성분도 흡수하고 또 야채 5만 가지의 영양분도도 그래서 또 더위도 이겨낼 수 있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오늘 해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카레 해가지고 여러분 파프리카 넣은 게 지금 특이해요. 파프리카 넣었더니 여러분 카레 향이랑 파프리카 향이랑 그랬는데도 파프리카 향이 진한가 봐요. 향이 나요. 이 카레 향을 이기고서 뚫고서 파프리카 향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타리 김치랑 김장김치 배추김치랑 해서 너무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맛있는 식사 하시고 편하게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아유 잘 먹었습니다. 굿나잇.